안녕하십니까, 이광용입니다. 역사저널 그날, 오늘의 시청 안내서는 망국이란 키워드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망국,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이죠.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때는 바야흐로 10세기 후삼국 시대, 왕건의 고려와 견원의 후백제의 압박 속에 천년 역사에 빛나는 신라에선 나라의 운명을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레디 큐! 나라의 운이 다했다. 백성들의 간과 뇌를 땅에 쏟아지게 할 순 없다. 나는 항복을 하겠다. 어머머머,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나라의 존망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옵니다. 끝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나는 항복을 해야만 한대도. 그렇다면 저를 먼저 죽이고 가시옵소서. 이놈이! 어쩔 수 없지. 지독한 녀석. 아마마마! 바로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과 영양 상태가 유독 좋아 보이는 그의 아들 마의태자의 얘기입니다. 신라 최후의 운명을 둘러싼 아버지와 아들의 선택. 오늘도 흥미진진한 역사전을 그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KBS